한강 바로 위에 누워서 노을과 야경을 즐길 수 있다면 어떨까요? 국내 최초 다리 위 호텔이 문을 엽니다. 주변을 있는 그대로 즐길 수 있게 삼면이 다 통창이라고 합니다. 신혜진 기자가 미리 다녀왔습니다. 한강대교를 달리는 차량 너머로 건물 한 채가 우뚝 솟았습니다. 코로나19 이후 사용이 중단된 전망 카페가 국내 최초의 다리 위 호텔로 변신했습니다. 144제곱미터, 44평 정도 되는 단독 객실로 침실과 욕실이 분리된 화장실, 거실, 간이 주방이 갖춰져 있는 특급 호텔 스위트룸 수준입니다. 고가의 수입 오디오와 더불어 벽 한 면을 책장으로 짜넣어 인테리어 활용도를 높였습니다. 이렇게 계단을 올라가면 아늑한 침실이 나옵니다. 가장 먼저 눈에 띄는 게 전면에 있는 통창입니다. 저녁엔 이 통창을 통해서 한강의 야경을 감상할 수 있습니다. 노을진 하늘과 어우러진 한강 철교와 노들섬, 여의도 전경을 한눈에 즐길 수 있습니다. 7월 16일 개관 기념으로 추첨을 통해 무료 숙박을 제공합니다. 이제 미혼모로 애를 이제 키우면서 중학교 1학년 딸이 있는데 지금까지 키워온 이제 대견한 딸을 위해서 이제 신청을 했어요. 최대 4명이 이용할 수 있는 객실의 숙박비는 34만 5천 원에서 최고 50만 원으로 예약은 7월 1일부터 온라인 숙박 플랫폼 에어비앤비 홈페이지에서 가능합니다. 서울시는 여의도의 200실 규모 수상 호텔을 잠실엔 요트 50대가 계류할 수 있는 도시명 마리나를 조성해 선박 스테이도 운영할 계획입니다. MBC 뉴스 신혜진입니다.